자,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주택의 여과적용에다가 배표를 두 개 쳤죠, 그죠? 거기 시험에 배정된 것 같아요, 이제는. 시험 문제가. 아, 여기를 내는 것 같아요, 그죠? 내는데. 여과작용이라는 순환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잠깐 보게 되면은 상향여과와 하향여과라는 게 있죠. 있고요. 저번에 이제 또 얘기했듯이, 뭐, 3개월 코치라도 좀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은 제가 좀 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20년 전에 거는 거의 끊겼거든요. 그죠? 이거는 이제 제가 문제집에 가서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34페이지 가시면은 주거분리와 여과적용이라는 게 있나요? 요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서 제가 이제 빼는 부분은 거의 안, 시험이 안 나오니까 나중에 제가 문제집 때 해드리고, 주택의 여과적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과적용. 그래서 쭉 이제 갈게요. 주택시장의 여과작용 또는 여과과정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걸 순환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주택이라는 건 항상 새 주택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가 돼요. 노후화가 돼서 다시 재개발, 재건축한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럼 다시 또 새 건물로 바꿔서 계속 순환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별이 반짝반짝 빛나서, 자, 이건 이제 상위계층, 고소득층입니다. 상위계층이 사용하는 거고요. 고가주택이고, 시간이 지나니까 노후화가 돼요. 금이 많이 갑니다. 많이 가니까 이건 이제 저가주택이다. 하위계층이 살게 되죠. 하위계층. 이렇게 해서 저가주택이 돼요. 그러면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하향여과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제가 이제 계속 그 투자를 또 하면서 재건축을 보시게 되면 조합원들이 있는데 분담금이라는 게 들어가요. 분담금은 공사비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계량 비용이 많이 들어가시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죠. 그죠? 그럼 계속 좀 지연된다는 거죠. 그럼 갑돌이가 너무 기다리기가 힘드니까 얘한테 그냥 팔고 딴 데로 가버려요. 그죠? 그럼 상위계층이 하위계층 아예 바뀌거든요. 이게 무슨 영화다? 하향영화인데. 자, 근데 언젠간 그냥입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됩니까? 돼요. 그죠? 그 아예 상위계층으로 바뀐다는 거죠. 가치상승이 높아지니까 소득 증가. 그러면 우리가 하위계층을 아예 새 주택으로 또 상위계층으로 바뀌는 걸 상향영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항상 고정적이어 순환을 해요. 순환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상위계층이 하위계층으로 내려가면 무슨 영화고? 하향영화고. 업그레이드 한다는 건 이 올라가는 게 업이죠. 그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에서 하위계층이 상위계층으로 올라가는 건 상향영화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예전에는 떴었는데 지금은 잘 안 나오는 게 저가주택에 대한 신축을 금지한다고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이 저가주택의 불량주택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저소득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정부는 저소득 때문에 이걸 철거해야 돼요? 좀 실질소득을 높여줘야 돼요. 그럼 보조금 같은 거를 지급하죠? 보조금을 지급하면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하겠어요?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를 하겠어요? 증가를 하죠. 그런가요? 근데 신축을 금지하면, 저가주택 짓지 말라 그러면, 단기는 어차피 못 지니까, 그냥입니까? 가격만 올라갑니까? 올라가면 장기에서는요 저가주택 신축을 못하니까 하향여과 해와요. 무슨 여과 해온다? 하향여과. 그럼 하향여과에서 만약에 두 주택이 내려오게 되면은 저가주택량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저가주택량이 공급량이 늘어난다. 요 정도만 알아두세요. 알아두시고 그다음 이제 상향이 된다는 건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고가주택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체크를 해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개요에 밑에 132페이지에 자, 주택의 여과 적용이란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 이동과의 관계를 살피는 우리가 이 주택의 소득 계층에 따라 상하로 이동한다라는 단어가 있죠. 밑에 양가로 2번에다가 배표. 자, 상향영화는 어떤 계층이 어떤 계층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위 계층이 재개발, 재건축돼서 개선돼서 상위 계층으로 전환되는 거죠. 자, 이건 무슨 영화고? 상향여과가 되는 거죠. 당연히 저가주택 수요는 감소했을 때 나타나고요. 하향여과는 어떤 계층이 어떤 계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상위계층이 하위계층으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뭐가 떴냐면 3번에 보시면 공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공가라는 건 집이 비어있는 건데 자, 우리가 이사 가려면 그냥입니까? 좀 집이 비어있어야 됩니까? 그럼 공가라는 것도 여과적용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제 하향여과가 단기적으로 신축을 금지했을 때 일정 수준 이하가 저가주택입니다. 단기적으로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그럼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초과 수요가 약이 되니까 장기적으로는 저가주택 임대료가 또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보시고 이제 장기적인 균형이 이제 저가주택의 양이 내려온다는 건데 자 이건 그냥 참고봐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기가 잘 안 떠요. 오히려 4번에다가 배표를 쳐놓으시면 주택 여가 현상의 효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상향이 된다는 건 그럽니까? 이 주택의 질이 좋아집니까?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 저가주택을 사는 사람들은 그냥요 저소득 때문에 그래요. 그죠?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배분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 생각하실 때 엄마 막 재건축 재개발되는 곳이 많습니까? 거의 이루어지는 게 하향여가입니까? 하향여가에서 거래되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거의 긍정적으로 봐요. 무슨 쪽으로 본다? 긍정적. 그래서 주거의 질을 개선시키고 나중에는 이 고가가 저가로 내려가다 보니까 또 주택 공급량이 전체 양이 또 증가하는데 기여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밑에 3번에 가시면 주거분리와 여가적용이라는 게 있죠. 자 이제 이걸 볼게요. 자 주거분리는 이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이 나눠져요. 경계지역에서. 그걸 주거분리라고 합니다. 주거분리. 그래서 경계지역에 의해서 나눠져요. 그래서 고소득층, 고소득층 주거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나눠집니다. 자 시험 문제 만약에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 주거지역에 대해서 소득 계층별이지 용도별로 나눠지는 건 아니죠. 그럼 주거지와 상업지가 나눠진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소득 계층에 따라 나눠진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새주택하고 이제 헌주택이 있다는 자체는 요즘은 이제 그 가격 차이가 심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 전체나 또 인근 지역에서도 발생이 되죠. 인근 지역에서도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도 두 군데도 발생이 돼요. 그래서 어디 가시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많은 심한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들 신규주택과 중고주택의 가격 차이가 안 심합니까? 심합니까? 굉장히 심해요. 그죠? 세종시는 지금 신도시다 보니까 대전시 가면은 엄청 나을 거거든요. 제가 대전시를 안 가봤지만 투자 목적으로 좀 계속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데 신도시와 옛날 도시에 대한 그 자체가 새 아파트와 헌 아파트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인근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가 적용에 대해서 이제 주거 분리가 분리되는데 들어보시면요. 만약에 고소득층이 있어요. 그럼 금이 가게 되면 그냥입니까? 계량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계량비용이 이 분담금 같은 걸 내면서 이 건축비를 내는 거죠. 그럼 계량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좀 적게 들어가야 돼요? 적게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얘가 2억 들어갔는데 주택 가치가 상승하는 게 1억밖에 안 올라가요. 그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재테크 강의 같은 거 해도 되겠나요? 어차피 강의 도움이 되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분담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담금을 현재 가격하고 더해요. 그 다음에 주위에 신축 아파트를 봐요. 그럼 그럽니까?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시세 차익이 나는 거죠. 맞나요? 근데 계량비용을 더해봤자 어떻게 돼요? 1억밖에 안 올라간다는 거는 내가 어떻게 됩니까? 더 비용을 들어서 얘보다 가격이 또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고 얘는 떠나버려요. 떠나고 저소득층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걸 침입이라 그래요. 보통 우리가 아군의 침입이라 그래요. 적군의 침입이라 그래요. 이질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바뀌어서 저소득층으로 바뀌는 것을 천이나 계승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는 하향여가가 됩니다. 무슨 여가가 된다? 자, 어떤 계층이 어떤 계층으로 바뀐 거였어요?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하향여가가 되겠죠. 그럼 하향여가가 되다 보니까 계량 안 하죠? 그럼 주위 환경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그럼 공원이 들어서겠어요?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게 있겠어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을 하겠죠. 그죠? 여기는. 근데 반대입니다. 여기는 반대여서. 자.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데 금이 갔어요. 계량비용이 들어가요. 그럼 계량비용이 만약에 1억밖에 안 들어갔는데 주택 가치의 상승분은 만약에 5억 올랐어요. 그러면 그냥요 계량을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런가요? 또 분석을 해보니까 이 저소득층이라는 자체가 왜 저소득층이 되냐면 원래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그냥입니까? 좀 시간이 노후화됐죠. 그럼 예전서부터 입주한 분들이 나이가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자식들 다 장가 보내고 그냥이야 지금 소득이 없죠. 그렇죠. 그럼 계량 비용을 낼 돈이 있을까요?
여기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죠? 떠나게 되고, 교육 수준이 높고 좀 젊은 층에 소득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고소득층이 들어와서 아예 고소득층으로 바뀌는 거는 하향여가 하겠어요? 상향여가 하겠어요? 상향여가 되죠. 자, 그럼 여기에 쓰레기 밀집장이 생겨서 신축 아파트가 생기니까 공원이 들어서요. 부정적, 긍정적. 긍정적 정의회복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정의회복과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편익을 추구하고 이건 부의회복과는 좀 피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할증 할인 거래가 발생돼요. 그 나중에 이제 어머님 저녁반은 좀 그렇지만 오전은 좀 인원이 많나요? 좀 오전도 좀 많죠. 그죠? 오전반이다 생각하면 옆에 짝꿍이 있어요. 그 짝꿍을 딱 쳐다봤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그죠? 그럼 들러붙으면 돼야 안 돼요. 내 점수 떨어집니다. 그죠? 아시겠습니까? 막 오 맞아요 그러면 X예요 막 그러고 막 이상해요. 그죠? 점수도 안 나와. 그럼 여기다 들러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게 고가가 떨어져요. 그죠? 그럼 여기가 딱 보면은 여기는 할인 거래가 됩니다. 할인 거래가. 그런데 옆에 짝꿍이 막 점수도 잘 나오고 대답도 잘해요. 그죠? 3월 달에 막 7, 80점이 나와. 그거 재수생이야. 자. 그냥이야 얘는 들러붙어야 돼. 붙어야 되죠. 왜냐면 뭔가 얻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얘네들 봤을 때 여기는 쓰레기 밀집장이 있는데 여기가 공원 있잖아요. 그럼 그냥 여기서 가까울 있으려고 하죠. 그 택시가 12시 넘으면 뭐 붙어요. 그래서 할증 거래가 돼요. 그죠? 그래서 얘 두 가지를 바꿔내는데 그러면 저소득층들은 할인 거래를 원하겠어요? 할증 거래를 원하겠어요? 저소득층들은 할증 거래를 원하겠죠. 가격이 올라갔으면 좋겠으니까. 그런가요? 고소득층과 멀리 있기를 원해요? 가까이 있기를 원해요? 가까이 있어야지만 할증 거래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는 이따 문제를 풀 때 얘네들이 이제 침입은 이질적이기 때문에 자, 빨리 맞추는 방법인데요. 저소득층 있는데 고소득층이 들어갔다면 고소득층 아예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상향여가예요. 무슨 여가다? 상향여가. 근데 만약에 고소득층이 있는데 저소득층이 들어갔다면 무슨 여가일까요? 하향여가가 됩니다. 빨리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요 들어간다는 거는 다른 똑같은 계층이에요. 이질적 다른 계층이에요. 그럼 들어있는 게 중요해요.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럼 고소득층이 들어가면 무슨 여가? 저소득층이 들어가면 빨리 맞추셔야 되는 거죠. 손 들어보세요. 자, 저소득층이 들어갔죠. 손 들어보세요. 들으세요. 이거 무슨 여가예요? 하향여가. 무조건 저소득층 들어가면 저소득층 바뀌거든요. 맞나요? 그럼 이따 문제 저소득층이 들어갔다 그러면 무슨 여가? 가격이 올라가서 그래요. 가격이 떨어져서 그래요. 떨어져서 하향이 된 거죠. 맞습니까? 고소득층이 들어가면 무슨 여가?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뭐예요? 상향여가죠. 그럼 가격이 내려서 그래요? 올라서 그래요? 올라가서 내린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있는 게 중요해요?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어떻습니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134페이지로 가볼게요. 가시면은 개념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가 1번 밑에 자, 이 어때요?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것을 주거분리라고 하죠. 용도계층이에요? 소득계층이에요? 소득계층에 따라서 이 도시 전체가 아니라 지리적 인접한 근린지역에도 발생하고요. 2번 자, 제가 체크하는 건 다 기출입니다. 주거분리는 주택소비자가 정은 공원이죠. 그 공원은 우리한테 그냥입니까? 편익을 추구합니까? 편익을 추구하고 부원 쓰레기 매입장은 피해를 주죠. 피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하나 둘 세 번째 보시면 여러분들이 굵은 글씨 있죠.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그냥입니까? 정의회복과가 발생합니까? 무슨 요가 붙어요? 할증요가 붙죠. 근데 저소득층과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은 부의회복과 인해 무슨 거래가 되겠어요? 할인 거래가 되겠죠. 이 할증과 할인을 바꿔냅니다. 그 다음에 진입가 1000인데요. 자,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은 밑에서 두 번째. 자, 그 주택이 하향여가가 된다면 누가 들어오죠? 저소득층이 들어오죠. 이걸 친입이라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은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이질적 요소가 친입으로 인해서 다른 종류로 변하는 것을 천이계승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렇게 보시고요. 불량주택에다가 체크하시면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가 아닌데요. 자, 이렇게 금이 많이 가서 극히 열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불량주택의 문제는 시장의 실패가 아니에요. 시장의 실패가 아니다. 원인을 찾습니다.
되냐면 얘는 소득이 낮기 때문에 저가주택이 시장이 없어야 돼요? 시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원하는 사람한테 배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돼서 효율적 자원 배분이 됐기 때문에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시장이 실패다, 시장이 실패는 아니다.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냐면 저소득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저소득 때문에 대책은요. 대책은 철거를 하면 돼요? 철거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철거를 해야 돼요? 실질소득을 높여줘야 돼요? 높여줘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자, 첫 번째. 자, 들어보시고 이제 이따 체크하세요. 자, 이 불량주택은 시장이 실패다, 시장이 실패가 아니다. 그럼 주택이 문제겠어요? 저소득 때문에 그러겠어요? 저소득 때문에 그러고. 자, 대책은 철거를 해야 됩니까? 실질소득을 높여줘야 됩니까?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가볼게요. 자, 밑에 가시면은 원인은 불량주택에 대한 소득 문제는 시장 실패다, 시장 실패가 아니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죠. 넘길게요. 자, 그럼 불량주택에는 소득에 관련 문제입니다. 주택이 문제입니까? 소득에 대한 문제입니까? 그러면 철거를 위한 것은 안 좋죠. 그러면 철거를 통한 개선을 하는 것보다 그냥요, 저소득층한테 실질소득을 높여줘야 돼요. 높여줘를 늘려주는 거죠. 아시겠죠? 빨리 갑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두 문제 풀어볼게요. 두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9번, 10번입니다. 9번, 10번. 자, 9번. 하향영화는 저소득층한테 보조금을 지급했죠. 그럼 이 사람들이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어요? 증가하죠. 증가하게 되면 찾으니까 하향영화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화면을 봅니다. 제가 들어있는 게 중요해요?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 누가 들어간다고 돼 있죠? 저소득층이 들어가면 무슨 영화다? 하향영화가 됩니다. 이걸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그런가요? 그래서 저소득층이 주역에 지고지역에 저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안 되거든요. 그럼 들어있는 게 중요하다,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럼 저소득층이 들어가면 무슨 여가? 하향여가를 빨리 맞추셔야 돼요. 얘네들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가 저가 들어가면 하향여가로서 고가 저로 바뀌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보고요. 136페이지로 갈게요. 가시면은 5번에 가시면은 부동산 시장과 정보 효율성 있죠? 별표 3개짜리입니다. 되게. 그래서 효율적 시장으로 이제 갈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는 이게 주식 시장에서 나왔어요. 그죠? 뭐 주식은요 정보가 사실이든 아니든 굉장히 그럽니까 민감합니까? 민감하죠. 정보가 부동산도 안 민감해요. 정보가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가 즉시 정보 가치가 반영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3년 후에 전철이 들어선다라고 발표되자마자 3년 후에 가치가 오릅니까? 지금 즉시 오릅니까? 즉시 오르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굉장히 기분이 좋다고 수강생들이 얘기하는 게, 더블 벌었어요. 더블. 나는 처음에 분양가 더블 버는 거는 완전 로또예요, 로또.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분석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재테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맞나요? 이렇게. 파이팅. 그래서. 저는 인생에서 이런 적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분당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 신분당선이 뭐냐면 강남을 직선적으로 분당선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신분당선 라인으로 가게 다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분당이 있고 분당 아시죠? 정자동 거기서 이제 용인, 뭐 성봉역서부터 광교까지 그 호미실역까지가 중간에 제가 화서역이라고 있는데 분석을 했는데 거기 신분당선이 3년 2023년에 착공을 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스타필드가 들어왔습니다. 대박이거든요. 옛날부터 분석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더블인데, 더 이상 하면 좀 기분 나쁘실 것 같아서. 자, 그럼 그냥입니까? 정보가 굉장히 민감합니까? 민감하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올랐는데, 그전에도 가격이 반영됐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정보가
정보가 즉시입니다. 즉시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요. 근데 정보라는 것은 세 가지 정보가 있어요. 자, 약성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만 반영이 됐고요. 중간성은 지금 발표되는 겁니다. 목표되는 과거와 현재까지. 그 다음에 강성은 미래까지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연년대 그냥입니까? 시험 정보가 중요합니까? 그럼 1회 때부터 30회 때까지는 그냥입니까? 작년 겁니까? 그럼 시장이요? 시장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럼 정답도 알고 다 알죠. 굳이 이걸 살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여섯 과목을 따끈따끈하게 해서 다음 주에 문제집을 만들어서 정답과 해설을 만들어서 한 권에 한 60만 원에 팔렸는데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산다고 하지. 과거는 거의 안 사요. 그죠? 근데 중강성은 많이 살려고도 하죠. 왜냐하면은 현재 정보도 놓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제가 현재 정보를 이렇게 31회 때 나옵니다라는 건 지금 수강료 내고 듣고 있잖아요. 거의 중강성이에요. 문성이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벽 오후 3시쯤에 어디가 막 개발된다는 거를 인터넷에서 봤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그 시장이 대부분. 그러니까 대부분 중강성입니다. 문성이다. 자, 제가 31회 때 거를 10월 달에 나올 거를 제가 만약에 유출했다. 그죠? 여러분한테 팔았다. 그럼 그냥이야 저 잡혀가요. 그럼 현실이다, 현실이 아니다? 아니다. 이론상이에요. 그죠? 이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론상. 그래서 기업의 내부 정보 같은 경우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강성은 현실이다, 이론상이다. 이론이에요. 자, 분석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이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거를 분석하는 거를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 주식과 부동산은 보통 과거만 분석해요. 현재까지 분석하는 게 기본적이에요. 기본적이죠. 그래서 기본적이라는 자체가 현재까지요. 다시 할게. 과거는, 자, 기술은 그냥입니까? 과거에만 분석합니까? 과거. 근데 기본은 과거만 분석해요. 현재도 분석을 해요. 현재까지 분석하는 게 그냥이에요. 기본이에요. 그래서 기본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기본 안에는 기술이 포함이 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기술적은 그냥입니까? 과거의 데이터입니까? 데이터.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어저께까지에 대한 그 회사의 실적이에요. 근데 내일 제가 12시쯤에 현재 지금 실적도 보고 어저께 왔죠. 그럼 그냥 그렇게 보는 게 그냥이에요. 기본적이에요. 그럼 포함됐다는 거죠.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이제 또 아실 게 정보를 알면 득이고 모르면 선인데 남들만큼만 얻으면 정상이고요. 남들보다 더 얻으면 초안인데 들어볼게요. 갑돌이가 1억을 갖고 있어요. 그럼 A은행한테 가서 A은행아 너 1억 줄 테니까 1년 후에 얼마 줄래? 그랬더니 연 2% 준대요. 그럼 이건 나만 받아요? 다 얻을 수 있어요. 이걸 정상이윤이라 그래요. 무슨 이윤? 남들만큼 얻는 이윤. 근데 얘가 이게 싫어서 정보를 사서 어디가 좀 잘 수익이 날까라고 해서 가부동산에 투자를 해봤어요. 물론 뭐 정보 비용이라는 게 들어갔겠죠. 근데 학점금리가 한 12% 났습니다. 그럼 그냥입니까? 10%를 더 초과해서 얻었습니까? 이거는 남들보다 더 얻은 거거든요. 이걸 초과이윤이라 그래요. 무슨 이윤을 한다? 초과이윤. 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펜 들어보세요. 자, 거기 시장의 효율성과 균형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시장의 효율성이란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치 반영하는 걸 말하고요.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즉각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무슨 시장이라고 한다?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고요. 그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존재하는 것은 나라마다 똑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효율성도 다르죠. 그래서 약성, 중강성, 강성이 있는데 이걸 다 일일이 넘기시면은 박스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넘겨보세요. 박스 있어요? 그럼 아까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라는 단어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기술적은 그냥입니까? 과거까지만 분석합니까? 과거. 자료를 토대로 시장 가치를 분석하고 기본적은 어느 회사의 영업 실적 같은 건 현재까지도 가능하죠. 사업계획 같은. 그래서 물론 사실 토대로 가니까 기술은 과거지만 기본은 과거입니까? 현재까지입니까? 까지.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보세요. 뭐 시험 문제 어렵게 안 나오고 그냥 기술은 과거만 분석하는 거고 기본은 과거입니까? 현재까지입니까?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보시면 그거를 갖고는 좀 잡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 저자분이 잘 쓰셨는데 요거 하나만 좀 있는데 나중에 제가 프린트를 나눠드릴 거고요. 자, 일단은 저를 보세요. 일단 제가 박스를 한번 쳐볼게요. 자, 갑니다.
자,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좀 제가 이제 다르게 이제 그 프린트를 나눠드릴 건데, 나중에. 자, 지금 여기 안에는 정상위만 없고요. 이걸 넣으면 초과인도 얻을 수 있다고 봐봐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약속률 쪽 시장은 과거의 정보만 반영됐죠. 그걸 무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기술적 분석. 그럼 이 안에서는 정상이윤만 얻어요. 무슨 이윤만 얻는다? 왜? 현재와 미래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현재와 미래가 반영이 안 됐지만 아직은 그이 비용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죠? 현재와 미래의 비용을 산다면 초과한도 누릴 수도 있거든요. 정보 들어가고. 근데 대부분 시장은 그냥 있어요. 중강성이에요. 중강성이죠. 부동산도. 부동산 이따 시장은 중강성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과거만입니까? 현재까지입니까? 까지죠. 현재까지 분석하는 게 무슨 분석이죠?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이 안에서는 무슨 이유만 얻을 수 있어요? 정상 이유만 얻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시장이 중강성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막 어디가 막 개발됐지 아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여기 세종시도 있을 텐데. 그죠? 그럼 위에 있는 상위, 뭐, 우리 권력층 있는 우리 정치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대답해 봐요. 그분들은 그냥 미래 정보를 알아요. 우리는 알까요? 모르잖아요. 이 시장이 대부분이라니까요. 그분들이 욕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갖고 계셔요. 어디 개발될지를. 그럼 그분들은 그냥 미래 정보를 알아요. 그럼 정보 비용이 들어갔죠. 그 사람들은 초과를 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있는가요? 그럼 부동산 시장도 초과를 누릴 수도 있는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왜? 대부분 무슨 시장이기 때문에 부동산도 어디까지만 반영됐어? 현재까지만 반영되니까 그거 갖고는 우리가 정상이용밖에 못 얻어요. 아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뭐 거기에 3년 있다가 그 신분당선이 들어선다는 자체가 옛날부터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확정이 된 것뿐이죠. 그죠? 그냥입니까? 미리 반영이 돼 있습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래 정보를 안다는 건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 정보에 따라서 그래서 많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왜 우리 국회에서나 이제 정치에서 누가 무슨 정보를 뭐 알아냈다. 그래서 막 그거 갖고 막 난리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초과를 누릴 수도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시장은 그냥 다 중강성이다. 중강성이에요. 이거 머릿속에 두시면 돼요. 근데 강성은 현실이었어요. 이론상이었어요. 없어. 이거 나타나지 않아요. 강성은. 그러니까 강성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반영됐기 때문에 어떤 분석도 필요 없고 정상이윤만 없는 시장인데 이 시장은 현실이다, 이론이다. 진조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완전 경제가 가장 부합한 시장이라고 볼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펜 들어보세요. 자, 136페이지에 약성효율적이라는 게 있죠? 찾으셨습니까? 자, 136페이지 약성효율적 시장. 찾으셨나요? 그럼 1번. 현재 시장 가치 과거 추세를 충분히 반영한 가치로 과거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더라도 정상 이상의 초과를 획득할 수가 있어요? 획득할 수가 없어요? 없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 문제 거의 배정이 돼요. 여기까지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밑에서, 맨 밑에 가시면 그 과거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동그라미 2번만 체크해 보세요. 중강성. 중강성 이쪽은 참여자는 모든 기본적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 분석에서는 초과연을 획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양가로 3번, 강성으로 가겠습니다. 이따 나오겠지만, 1번이 질문이 나올 거예요. 공표된 것이라는 것이 과거와 현재고, 공표되지 않는 것이 미래의 정보까지 다 반영된 겁니다. 그럼 어떠한 정보도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은 중강성이에요, 강성이에요. 자, 현실이에요, 이론상이에요. 완전 경쟁과 가장 부합하다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그럼 강성은 어떤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어떤 투자자라도 초과를 실현할 수가 있다, 실현할 수가 없다. 없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예. 그래서 문제 두 가지를 풀어볼게요. 풀어보시면 오늘 프린트물 7번하고 23번입니다. 7번하고 23번 스타트.
자, 들어볼게요. 이제 2부, 7번쯤 어려운데요. 자,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강성이에요? 중강성이에요? 끊으세요. 거기까지 끊으십시오. 끊으시고. 자, 들어갈게요. 저는 모르지만 미래 정보를 아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시장 참여자들은 초관을 누릴 수도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해 갔나요? 자, 지금 여기 뭐 과거 기본적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강성이다, 중강성이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도 초과연을 누릴 수 없다, 있다.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걸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이해 갔나요? 그 다음 맨 마지막의 문제는 어떠냐면, 밑줄 쳐보세요. 공표된 것이라는 건 과거 현재예요. 그렇지 않은 건 미래입니다. 그냥요, 다 반영됐어요. 다 반영됐죠. 강성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정보도 다 같이 반영되는 건 강성이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효율적 시장은 그래도 많이 따라와요. 왜냐하면 효율적 시장은 얘기해 보세요. 부동산에서 발전했을까요? 주식시장에서 따왔을까요? 그럼 주식시장도 이걸 안 사용한다? 사용한다. 사용하는 거죠. 맞나요? 근데 거의 주식에서는 대부분 부동산 시장은 다 그냥이요, 중강성이에요. 중강성 시장이죠. 그런가요? 그럼 여러분들도 중요한 거는 그냥요, 과거, 현재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죠. 정상인 얻으려면. 아시겠습니까? 근데 절대로 초과는 누릴 수는 없죠. 초과는 누리려면 그럽니까? 비밀 정보를 알아야 됩니까? 미래 정보를 알아야죠. 그죠? 그 사람은 초과는 누릴 수도 있는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할당효율 쪽은 좀 어려워요. 138페이지 가시면 할당효율 쪽 시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완전히 학문적 접근인데. 자,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보다는 얘가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자, 이 시장은 투기도 안 생기고 초과연도 없어요. 그러면 질문. 교수님, 왜요? 아니, 부동산 시장은 아까 초과연 누릴 수 없어요? 누릴 수도 있어요. 누릴 수 있다면 이걸 왜 배워요? 라고 하는데 우리도 이 할당인 효율적 시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시장은 완전히 하여 불완전이에요. 그러면 정보 비용이라는 게 있죠. 그럼 여러분들 정보 비용을 왜 들여서 우리가 그 정보를 살까요? 그냥입니까? 초과연 때문에 그렇습니까? 초과연 누리려고 한 거죠. 안 그런가요? 맞아요? 그럼 왜 이걸 왜 배워요? 초과연이 생기면 할당이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들어보세요. 개발업자가 그냥이요 정보를 사요. 사죠. 그 정보 비용이 1,000만 원 나갔어요. 1,000만 원 나가서 비용이 1,000만 원 나갔어요. 나가서 초과연을 계산했더니 초과이윤이 1,000만 원 벌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거 내고 이거 낸 거예요. 그럼 초과이윤 발생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여기 결론입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도 그냥이다 할당일 수가 있다. 있다는 거죠. 초과이윤이 안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분위기인지 아셔야 되는데. 아셨습니까? 분위기 안 좋아. 자, 부동산 그냥이야 투기 발생해. 초과이윤도 발생하죠? 얘기해봐요. 발생하네, 발생해요. 근데 그걸 이제 학자들이 불완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불완전이 아니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맞나요? 왜냐면 부동산 시장도 그냥입니까? 정보비용과 초과이윤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초과이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할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투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장이 할당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어렵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세요. 어렵죠. 안 어려운 게 정상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다시요. 이 시장은 뭐가 없고요? 뭐가 없고요? 근데 부동산 투기 초과 없나요? 있나요? 있죠. 대답이 없어 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학자들은 그건 불완전했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가요? 불완전이라도 그냥이요 정보 비용이 들어가요. 들어가고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얻었다면 결론은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면 부동산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거를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좀 더 들어보셔야 돼요. 더 들어보세요. 한 번만 들은 게 아니에요. 이건 갔는데 이건 되게 어려운 시장. 그럼 가볼게요. 자, 이게 지금 칠판 주기가 1,000원이 됩니다. 얼마라고요? 근데 이걸 500원 싼 데를 가르쳐주면 500원의 전부 가치가 나한테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전부 가치. 이 전부 가치를 공짜로 달라 그래요? 정보 부분을 좀 달라 그래요? 달라 그러죠. 아니, 공짜가 어딨어. 머리 벗겨져.
그래요? 500원 싼 데를 내가 어떻게 왜 가르쳐 쟤한테 돈 달라고 하지? 그지? 자본주의야. 정보 비용을 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자, 그러니까 이런 걸로 마찬가지예요. 요즘 제가 재택근 하다 보니까 뭐 유튜브에 컨설팅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그럼 걔네들도 그냥입니까? 수술을 먹습니까? 그죠? 어디 가르쳐 주고 어디 먹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사람이 초과를 또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갈게요. 그러면 400원만큼 초과연이 생겼어요. 초과연이. 그럼 할당이에요? 할당이지 못해요. 할당이지 못, 할당은 초과연이 생기지 않는 시장이거든요. 그런가요? 그죠? 그런가요? 근데 정보비용이 100원이겠어요? 정보비용이 좀 비싸질 수도 있어요. 비싸질 수 있어요. 컨설팅 업체에서 야, 씨, 한 400원 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막 경쟁하다 보니까 이게 500원까지 가요. 그죠? 그러면 500원에서 500원 제로죠. 그럼 고로 얘가 같으면 할당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고로 뭐와 뭐가 같다면, 정보가치와 정보비용이 같으면 무슨 시장이다? 할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자, 할당률 쪽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완전 경쟁과 불완전의 차이점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 있고요. 불완전이 있다면, 완전 경쟁은 이 칠판 주기가 1,000원이라는 건 나만 알고 있어요. 다 공개돼 있어요. 그럼 정보 비용이 필요할까요? 없죠. 그럼 정보 가치도 있을까요? 없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항상 얘는 할당률 쪽이라는 거죠. 그죠? 항상 할당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지금 완전해요. 부동산은 불완전해요. 불완전을 배우시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의 두 가지 시장이 있다는 거죠. 여기 불완전과 그다음에 여기 불완전이 틀리다는 거죠. 자, 그럼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냥요. 정보 비용이 존재해요. 존재하죠. 수반합니다. 100원, 100원. 그럼 정보 가치도 100원, 100원이라면 총이 안 생기죠. 그럼 불완전인 부동산도 할당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할당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500원의 정보 가치로 100원을 얻었다면 값싸게 얻은 거잖아요. 그럼 400원의 초과일이 발생하고 투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초과일이 발생하고 투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할당이다, 할당이지 못하다. 할당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입니까? 우리는 두 가지 다 있습니까? 다 있다는 거를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자, 천천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시험 문제 갑니다. 첫 번째,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존재해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럼 항상 할당이라도 되죠. 항상. 항상 할당 효율적이라는 거는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할당이 완전만 얘기합니까? 불완전도 할당입니까? 할당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나중에 공부하실 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할당률 쪽이 좀 넓은 개념이거든요. 자, 할당이 더 커요. 할당이 더 크고, 할당률 쪽이 더 크고요. 요 안에 완전이 있어요. 그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비용도 그러니까 항상 할당이나 할당이 완전만 얘기합니까? 불완전도 껴있습니까? 껴있어요.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맞나요? 그러면 할당이 완전만 얘기합니까? 불완전도 할당입니까? 불완전도 할당이니까 할당이 완전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도 그냥이다 할당이 효율적일 수 있다. 있다는 거니까 이 질문은 틀린 질문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가려면 자, 완전 경쟁은 정보 비용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럼 안 생기죠? 그러면 초과연도 없겠죠? 그러면 항상 할당이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여기도 그냥요. 정보 비용은 여기 존재해요. 존재하고, 여기도 정보 비용은 있죠? 근데 여기는 그냥입니까? 초과연이 안 생겼습니까? 안 생겼죠? 그럼 할당이 되는 거고. 여기는 그냥이요. 초과인이 생겼어요. 그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가요? 그럼 자, 얘네들이 이제 머리가 좋아서 두 번째. 정보비용 수반을 해요. 정보비용이 수반되는 존재하는 것은 자, 그 시장이 불완전 때문이냐,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냐를 내고요. 그 다음에 투기는 돈 벌리는 게 아니라 초과윤 때문에 하거든요. 그럼 초과윤이라는 게 발생한 것은 오히려 불완전 때문이냐,
아니면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냐는 되는데, 자,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자, 여기는 그냥입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존재합니까? 정보 비용이 수반된다는 건 불완전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 할당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할당이어도 그냥입니까?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할 수도 있습니까? 있다는 거죠.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거는 할당이지 아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건 아니죠. 아니어도 존재하고 할당이어도 존재한다는 거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는 거는 할당과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불완전 때문에 존재하는 게 결론이죠. 그쵸. 그 다음에, 자, 이걸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투기 발생하지 않죠. 여기도 투기 발생하지 않죠. 여기 그냥입니까? 투기가 발생합니까? 불완전 때문이라고 하면 안 돼요. 불완전이라도 그냥이야 투기가 발생 안할 수도 있어요. 왜? 똑같으니까. 그런가요? 그럼 투기가 발생한 건 불완전 때문입니까? 부동산이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찍으셔야 돼요. 이거 찍으시면 안 돼요. 이걸 찍으셔야 됩니다. 이해 안 나요? 자, 갈게요. 자, 여기서 왜 배우냐? 부동산 시장은 그냥입니까? 불완전으로 분류를 합니까? 얘기해보세요. 불완전은 분류를 하죠? 그렇죠? 그럼 정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불완전 때문에 투기가 발생하냐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학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왜? 불완전이어도 그냥입니까? 얘가 1,000만 원 들여서 1,000만 원 벌었습니까? 그럼 초과세 생겼어요? 안 생겼어? 그죠? 그렇죠? 그럼 투기가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불완전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할당이지 못하 자 어떻습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투기가 발생한 건 아니죠. 얘기해 보세요. 그럼 불완전 때문이에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투기가 발생한 거죠.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했어요? 왜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그럽니까? 소수의 사람만 먹었습니까? 소수의 사람만 먹었기 때문에 그건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투기 발생한 거라는 거죠. 이해했나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봐봐. 요새 투기 많이 하죠. 불완전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불완전 때문이에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불완전하다는 건 정보 비용만 존재한다는 거죠. 이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갑니다. 들어볼게요. 지금 여기 그림 보고 계셔요? 완전은 할당이라고 할수 있죠. 그죠? 근데 할당이 완전만 얘기합니까? 불완전도 껴 있습니까? 그럼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첫 번째 문제입니다. 맞나요? 자, 이 정보 비용이 수반된다는 건 그냥이에요. 그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란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할당이어도 그냥이에요. 정보 비용이 존재할 수는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할당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건 아니죠. 그럼 할당과는 상관이 있다, 할당과는 상관이 없다. 아예 없다는 거죠. 정보 비용은. 그런가요? 근데 그냥입니까? 투기는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죠. 불안정 때문에 투기가 발생한 게 아니에요. 그런가요? 자, 얘 투기가 발생한 건 불완전 때문에 발생한 겁니까?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야매가 독이 될수 있지만 시험장 가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글씨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어록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글씨는 거짓말을 안 한다. 여기 머리가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비용 나오면 할당 찍으셔야 돼요. 불완전 찍으셔야 돼요. 투기 초과액 나오군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찍으셔야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정보비용 수반에 그냥이요. 정보비용이 비읍 들어가요. 그럼 할당이 비읍 들어가요? 불완전이 비읍 들어가요? 이렇게 찍으시는 거죠. 맞나요? 근데 여기는 비읍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는 불완전이란 거와 연관시키시면 안 되죠.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연관시키셔야죠. 아, 또 어렵다.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학자면서 얘기한다면, 대화를 합시다. 투기가 된다는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아, 투기. 우리 난 좋아. 돈 벌어 좋아, 씨. 나는 떠붙였어.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죠. 그래요? 그럼 학자들 불러다가, 야, 니한테 투기 나온 거왜 그래? 불완전 때문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불완전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얘기 좀 해보세요. 불완전 때문에 투기 발생했습니까? 아니죠. 뭐 때문에?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걸 결론 내린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불완전이라도 그냥입니까? 이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을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투기가 발생 안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투기와 초과를 먹었다는 것은 불완전하기가
아니라 그 시장이 할당률 쪽이지 못하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갈게요. 자, 펜 흔들어 보세요. 자, 138페이지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거기 할당률 쪽 시장의 개념이라는 게 있나요? 자원의 할당이 배분됐다는, 효율적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이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을 얘기하는데 그냥 정보비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보활동할 때. 자, 그럼 다 그냥입니까? 똑같이 다 똑같죠?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정보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비를 획득할 수가 없죠? 다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 정상이익만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치와 정보비용이 같은 거고. 자, 2번 갈게요. 1번. 할당이 완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불완전 독점도 그냥이다. 할당이 될 수도 있다. 있다는 거죠. 독점이 불완전 시장이거든요. 하는 업체. 그럼 2번. 독점 불완전에 발생하는 초과일이 발생하더라도, 들은 비용과 일치한다면, 그냥 불완전도 그냥입니까? 할당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있죠. 3번. 완전 경쟁은 정보비용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부동산 시장은 정보가 불완전함으로 완전 경쟁을 볼수 없죠? 그런가요? 그럼 정보비용이 존재한다는 거는 그냥입니까? 불완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불완전 때문에 그런 거죠. 4번. 초과이윤이라는 단어 있나요? 찾으셨어요? 그럼 초과이윤과 투기가 발생한다는 건 비급 안 들어갔죠. 그럼 불완전 때문이에요? 할당률 쪽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당률 쪽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결론을 내린다면 5번. 부동산 시장도 불완전 요소가 많으나 할당 효율적이 될수 없다. 있다. 있다라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8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한 요소가 많죠. 그럼 할당률 쪽 시장이 될수 없다, 될 수도 있다.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요. 자, 할게요. 투기가 발생하는 것 자체는 좀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투기가 발생한 이유를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투기가 발생한 건 불완전 때문이라고 하면 될까요? 안 돼요. 그죠? 모이지기 못하기 때문에. 할당률 쪽이지 못하기 때문에 투기가 발생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불완전이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정보비용이 수반합니까? 수반한다는 거에 대한 게 불완전 때문이지, 투기가 발생한다는 자체는 불완전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가요? 왜? 얘가요, 1,000만 원 갖고 1,000만 원 초과는 얻었죠. 그럼 결혼은 그냥입니까? 발생 안 했습니까? 할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 완전은 항상 할당이지만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안 되는 경우가 투기가 발생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어려우니까 연습 게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갈게요. 다시 합니다. 세 가지를 제가 그려볼게요. 자, 완전히 할당이라고 할 수는 있죠. 근데 할당이 완전만 얘기합니까? 불완전도 할당입니까? 할당이라는 거 가져가시고요. 정보비용이 존재한다는 건 할당과는 상관이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할당이어도 존재하고 할당이 아니어도 존재하거든요. 이해되는데? 다시 할게. 정보비용이 존재한다는 거는 그 시장이 그냥이에요. 불완전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할당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할당이어도 존재하고 할당이 아니어도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럼 할당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할당도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정보비용 수반은 비읍 들어가니까 할당이 아니라 불완전이라는 거를 머릿속에 두시고. 그래요? 투기는 불완전 때문에 발생했어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비읍에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스킬을 가져가셔야 돼요. 정보비용 수반 나오면 그냥이야. 불완전 찍어. 불완전 찍었죠. 어떻게 하셨어? 합격하실 거예요. 근데 투기 초과는 비읍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럼 불완전과 연관시키면 돼요? 안 돼요? 할당 연관시켜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기출이에요. 여기가. 그죠? 여기만 잡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좀 쉬십시오.